인문문화축제?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다? 현대인이 직면한 삶 속 고민과 사회의 고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원하는 삶을 찾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축제라고? 이런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 답은 인문학밖에 없다. 부스도 많이 지금 차려져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스마다 다니시면서 많은 의견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미래에는 인문학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꼭 오겠다는 생각에 달력에 꼭이라 적어놨었습니다. 대강당에 있었던 강연들하고 메인 무대에 있었던 공연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전할 만한 거를 찾다가 여기 있길래 한번 지원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나 혼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이 겪는 문제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그 지향점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그 되새기는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웃과 직장이나 단체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삶의 방향점이나 목표를 다시금 설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인문문화축제에 오셔서 아이들한테도 문학이나 역사, 철학, 또 예술, 다양한 장르의 어떤 인문학의 재미와 가치를 같이 즐기고 또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